요지경 채용시험입니다.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사진으로 만나보시죠. 자, 한 회사의 지원자가 받은 인적성 검사 문항인데요. 내가 성교를 했다면? 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의 성생활은? 이라는 질문도 나옵니다. 아니, 내가 이 회사 입사하는데 내 성생활이 왜 궁금한 건데요? 자, 요즘엔 말이죠. 종교, 당신 종교가 뭐냐 이런 거 물어봐도 문제가 되는 세상인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? 네, 저게 한 화학 관련 중소기업 채용 과정에서 그 인적성 검사에서 나온 항목입니다. 이 제보자가 최근에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이 기업의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에 지원을 했습니다. 그 인적성 검사를 하는데요. 처음에는 일반적인 질문들이 이어지더니 갑자기 저렇게 성생활과 관련된 질문 두 항목이 나타난 겁니다. 제보자가 이와 관련해서 기업 측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예. 우리가 저거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가져온 양식이라고 답변을 하면서요. 뭐 별다른 사과는 없이 지원 취소하시겠어요?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. 인적성 검사 처음 시작할 때 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면 대답하지 마라 라고는 문구가 있긴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제보자, 이건 곤란한 질문이 아니라 신뢰되는 질문이라 생각한다 라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현재는 사실상 지원이 취소된 상황입니다. 또 아직도 이 기업 측의 사과는 없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래서요, 저희가 대체 왜 이런 질문이 있었던 건지 그 해당 기업 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. 들어보시죠. 그 설문지는 저희 직원분들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좀 최소화하고자 심리상담 전문가한테 받은 설문지였거든요. 입사하시는 분들께도 심리 상태를 좀 파악하고자 제가 그 같은 설문지를 적용을 해서 아마 안내를 드렸는데 답변이 곤란한 것들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문구를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려요. 혹시 그 전문기관이 좀 신뢰도 있는 기관이에요? 신뢰도 여부는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. 저희가 금액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몇 천만 원을 드리고 네, 심리 상담을 했던 업체여가지고 자, 심리 상담 전문가 이 자리에 계시죠? 우리 박상희 교수님. 저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네, 제가 보기에 저 검사는 SCT라 해서 문장 완성 검사라는 그 성인용 문장 완성 검사는 이제 뭐 성인용이 있고 청소년용이 있는데 성인용 문항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적성을 판단하기보다는 그분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라던가 핵심 문제 같은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풀 배터리 검사라고 하는 이제 이 전형적인 그 몇 개의 검사가 있어요. 그 안에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검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다 해서 이제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라거나 신뢰할 수 없는 심리 검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. 예. 그러나 이제 과연 면접 시험에서 그것도 기업의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 검사가 이렇게 분별 없이 사용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지적은 좀 여러 번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의도는 뭐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감경하고자 또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들을 좀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거기는 한데 사실은 이렇게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 문항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예, 이 지원자께서는 기분이 나빠실 수 보실 수도 있고 이 검사를 할 때는 이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이 당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그럼 지원 취소하시겠어요?라고 얘기한 건 지금 회사 쪽에서도 대응이 미숙했다 이 부분은 사과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라고 합니다.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.